청백은 좀 더 강합니다, 맛이. 처음 먹는 분들은 모르지만, 열성이 강해가지고,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끼면서, 숙백은 좀 부드러워요. 청백은 뭐냐면, 끝으로 들어오고, 녹차 맛이 강하다는 것도 강한 녹차 맛을 느끼고, 숙백은 좀 많이 드세요. 약간 좀 느슨한 게 있죠. 여러분 보시면, 분홍빛이 나는 차고, 여러분이 차하고 예로 왔을 때, 푸른빛을 띠면 청백이라고 합니다. 정신 도시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푸른 녹차가 여러분, 녹차를 찍은 거 같아요. 우리나라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숙제입니다. 부부스러운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숙제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청백 만드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발효를 먼저 시키느냐, 뒤에야 발효 시키느냐. 숙백은 먼저 시킨 겁니다. 먼저 시킨 겁니다. 청백은 뭐냐 하면 세월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보통 그 청백을 드시려면 3년 이상 먹어야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게 참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차이품 소엽 쪽이 아니라 녹차나무 자체가 중국의 대형 쪽인데 이 차 성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중국 그 대형 쪽은 철기가 있습니다. 저 약간 좀 차이 걸려 딱 찍었을 때 잘 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엽 쪽은 철기가 없어요. 떡차로 찍기가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잘 부스러지고 막 일단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산차로 두면 안 되냐? 산차로 입 그대로 만들어서 두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산차로 두는 거하고 병창, 떡차로 두는 거하고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차로 두면, 이거 뭐냐, 잎이 하나하나 일어나면 수분을 먹었다, 내뱉어 탈 수 없어요. 얇은 잎이니까요. 하나를 두니까 자기가 스스로 수분을 못 해요. 균주도 거기에 안 붙어 있어요. 수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기 때문에, 곰팡이 흐르는 거니까, 균이 흐르는 약간 수분이 있어야 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떡차로 찍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떡차를. 떡차로 찍으면 딱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같이 동시에 이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가 붙어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딱 붙어있기 때문에 수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필요하면 빨아들입니다. 그럼 날씨가 좋으면 또 많으면 내뱉어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차가 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차로 두면 10년을 넣어도 산차입니다. 잎을 그대로, 병차로, 떡차로 안 찍으면 맛이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또 떡차를 갖다 오랫동안 떡차를 하는 이유가 백돌 같은 전차라고 이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떡까지 찍었다고 떡차라고 크게. 그러니까 우리도 보니까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산차로 10년 둬도 맛이 그대로더라고. 입 그대로, 요런 식으로 그대로 보관하니까 그대로 맛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떡차로 딱 찍어 놓으니까 주변이 떡차로 한 500개 있습니다. 떡차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적어도 한 12년 정도 찍어 놓은 게 맛이 나와요. 그렇다고 또 떡차로 오래 뒀다고 맛이 좋은 게 또 아닙니다. 50년 뒀다고 비싸다는 게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해에 기후가 좋아가지고 차에 맛이 생기고 재료가 좋아가지고 측정. 그러고 나서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어가지고 또 세 번째 보관을 잘해요. 잘 보관 잘못하면 곰팡이 쓸어버려요. 식은 곰팡이는 먹을 수 있는데 독수가 있는 곰팡이, 붉은 곰팡이, 푸른 곰팡이 안 되거든요. 검은 거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안 되겠다. 청백하고 숙백을 같이 좀 통합되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좀 연하게, 나중에 드셔보시면 또 연합니다. 그걸 만들겠으니까, 지금 온도가 여기 보니까 한 150도 되네요. 저걸 지금 열을 엄청 했기 때문에, 원래는 소피학계 보이는 한 300도에서 한 5분 정도 가지고 빨리 끓이는데, 근데 저기 열을 갖다가 150도 높기 때문에, 여기 150도, 300도.
원래는 저기 한 번 하면 끝입니다. 근데 마련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해가지고 한 150도 온도에다가 부셔서다가 여러분이 지금 저거 있으면서 차이도 줄 겁니다. 어, 차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망가뜨리면 여러분 가기가 많이 적습니다. 어, 순부를 정해가지고 그대로요. 교반하는 거라고. 이 교반합니다. 손을 가지고. 이 솥에 들어갔을 때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반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도 같으면 여러분이 장갑 두 개 끼었습니까? 두 개 끼었어요. 그냥 여기 찾아가지고 예. 그 거사님, 예, 예. 지금 만드는 가을차는 그럼 천병이 되는 겁니까? 숙병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만드는 가을차? 예. 예. 그 천병이에요? 숙병이에요? 오늘 만든 거예요? 예, 예. 천병도 아니요, 숙병도 아니요. 그는 엄밀한 말하면 천병 없습니다. 그럼 짬뽕 보이차네요? 예, 짬뽕 보이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짬뽕 보이차를 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가히 장담합니다. 물론 자기 다른 걸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한 10톤 이상을 벌렸어요. 10톤 차이벌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해봐야 내가 뭐하고 살겠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교수님도 요청하시길래 좋다. 뭐 보이차 가을에 바르차 옛날 사람들만 바르차 만들어보자 하는데 요청하기면 오십시오. 근데 원래는 언제 해야 되냐? 8월 말 내기 9월 초까지, 9월 15일까지 넘어가면 안 돼. 저도 왜 그런가 그러면 이게 묵은 데가 있거든요. 요걸요. 묵은 데. 여기, 요런 갈색으로 변하기 전에 불었을 때 이것도 못 묵는 건 아닌데, 그러면 떡차를 찍을 때 잘 찍어집니다. 그래서 8월 말 잎이 딱 따기 전에 줄기야. 그때 만들어요. 내년에도 기회가 되시면 혹시나 내년에도 기회가 안 되는데 9월 최종주에 계산이 이제 새로운 학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9월 달에 9월 말에 가고 싶은데 추석 연휴가 날게요. 그러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해드립니다. 내가 왜냐면 다른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나 11월 10월 달에도 한 11월 달에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것은 아니죠. 숫자는 바꿔지 보면 한게 없습니다. 네. 일반인들도 만약에 하신다면 네. 교수님 돈도 받으시겠고 네. 그러시면 만약에 오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또 스님들은 그걸 배우니까 일반인들 오시면 내가 이것 지금 다 공개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150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저 기계 같은 것도 제가 약 한 5년에 걸쳐서 실패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기계도 한국에서 저렇게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자, 무겁게 하시려면 스텝 하이튼 하셔가지고, 자, 장갑 두 개씩 끼었죠? 네. 자, 보십시오. 제가 양은 내가 넣어드릴 테니까. 두 분씩 저기 덕금하고 비비는 거랑 그렇게 네 사람이 네. 세트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한 조가 두 명씩 하십시오. 네 명이죠, 네 명. 네? 아, 두 명인가요? 아, 두 명 하면 돼요. 한 조각을 짜십시오. 현재 지금 해놓으신 분이 조각을 짜셔가지고 하셔가지고 더에 강하신 분이 소트로 붙으시고 양을 갖다가 몇 개 줍니까? 몇 개 줍니까? 두 명씩이 뭐 4개 조각? 손님하고 8명이에요. 4개 줍니까? 4개 줘죠. 양을 저도 좀 더 끊겠습니다. 아, 필요할 때 봉사하겠습니다. 저도. 자, 감사합니다. 지금 넣으니까 네. 여기가 지금 넣고 나면 요거라는 거는 저 먼저 오신 분들이 있잖아. 그 선배들. 자, 예, 자, 선배님들 먼저 자, 한번. 여기 가지고 예. 밑에 것이 타거든요. 아니, 교수님 시험을 그대로 안. 이거 천천히 해도 되잖아. 내가 장갑을 안 끼가지고. 이게 센불이라서. 네, 그렇게 하고 교수님 잘하십니다. 약간 틀어주면서 이렇게 약간 말리면서 또 한씩 물려주시고 그 밑에 들어갔다 싶어. 바닥에 있으면 타니까 이렇게 네, 요즘 진짜 오리지널이다. 기억하시네.